안녕하세요. 중코바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자, 오늘은 최근에 정말 핫했던 제로투 댄스 요런 거. 네. 자, 이걸 바로 애프터 이펙트 모션 그래픽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오늘도 역시 1시간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새벽 1시니까 2시까지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합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빠지더라고요. 한 프레임씩 옮기면서 정확히 동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요. 본격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얼굴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캐릭터 디자인을 해야겠죠? 자, 사실 어느 정도는 저는 구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귀여운 표정의 얼굴을 만들고 머리도 심어줍니다. 자, 그렇게 좌우에 앞머리를 조금 넣어주고요. 캐릭터는 조금 귀여운 느낌으로 갈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몸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살짝 스케치를 해보고요. 약간 역삼각형 느낌? 아니 그냥 삼각형. 그래서 이렇게 몸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약간 치마 느낌도 만들어줘야겠죠? 스커트. 컬러는 기존에 있던 제로투 댄스 캐릭터와 비슷하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저는 펑퍼짐한 치마를 조금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다리, 네,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춤추는 포즈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조금씩 계속 확인을 해보면서 팔을 만들어줄게요. 지금 팔은 머리 뒤에 손을 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한번 바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멀리 있는 손은 약간 어둡게 해서 이렇게 거리감이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팔도 약간 심심하니까 조금 요런 액세서리 같은 느낌들? 네. 이런 느낌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좌우로 복사를 해서 양쪽 손을 전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이나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씩 만져줍니다. 네, 위치 같은 거 조절해서 최대한 예뻐 보이게 실루엣이 이쁘게 만들어주고, 자, 머리를 만들게요. 머리는 긴 생머리. 네, 쭉쭉 길게. 네, 실제로 이 레퍼런스 영상에서도 길게 돼 있습니다, 머리는. 자, 그리고 다리에 너무 밋밋하니까 그림자를 조금 넣어줄게요. 그래서 약간의 밀도가 조금 올라가도록. 시간은 없어도 밀도 꼭 채워야 돼요. 자, 캐릭터 디자인이 끝났다면 이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도록 리깅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유료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대부분 유료라. 저는 그냥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에 있는 기본 기능만으로 세팅을 조금 하겠습니다. 벌써 15분 지났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약간, 네. 얼굴도 흔들고, 어우, 쫀득쫀득하죠? 저는 이런 쫄깃한 느낌 좋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났으면 조금씩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리깅 작업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물 한 잔 마셔주고, 시간을 보니까 18분 지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는 직접 움직여 봐야 돼요. 이 몸의 움직임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골반의 위치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룩실룩 한 번씩 직접 춤을 춰보면서, 자, 느낌이 왔다 싶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줄게. 자, 골반이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을, 네, 이렇게 실룩셀룩 약간 로봇 같네요. 자,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부터 만져줘야겠죠? 로테이션도 주면서 약간 골반의 느낌, 모든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 골반 혹은 허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심을 둬서 작업을 하고요. 자, 상체도 유연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주고요. 자, 볼까요? 네, 뭐 이 정도면 시작치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와 이 곡선들을 조금씩 조절을 해주면서 정말 춤추는 느낌이 나도록 이 골반 댄스, 제로투 댄스의 느낌이 나게 만들어줍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23분 네, 지났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선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동글동글하게. 자, 약간 보면 이거 어떤 느낌이죠? 이거 약간, 네, 메비우스의 띠로 만들어주셔야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계속 만져줍니다. 진짜 여기서부터는 그냥 무조건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골반과 다리의 움직임을 레퍼런스 춤을 보면서 계속 만져줍니다. 사실 여기에서 진짜 초집중했어요. 표정 보여요? 자, 그리고 나서 중간 체크. 자, 프리뷰 좀 걸리죠? 어때요? 진짜 솔직히 좀 좋아졌죠? 팔이 조금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라 팔 조절을 조금 해줄게요.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번 중간 모션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Alt 탭 신공.
그래서 팔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체크. 네,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디테일하게 계속 그래프를 만져줍니다. 네, 어우,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부드럽죠? 이 튕기는 모션이. 좀 확대해서 볼까요? 어우, 예, 괜찮습니다. 자, 35분 지났고 이제 머리카락 애니메이션을 해볼게요. 자, 머리카락은 여러분들 엘라스틴처럼 샬랑샬랑 거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자, 하나하나. 자, 그리고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요. 네, 다시 작업을 이어서 나갑니다. 사실 저는 이 머리나 이제 치마를 또 애니메이션 할 건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머리를 보면은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계속 만져볼게요. 네, 진짜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져봅니다. 장인정신으로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네, 어때요? 솔직히 많이 좋아졌죠. 이 머리만 보니까 약간 귀신 같기도 한데 자, 요 정도 느낌이면 괜찮아요. 자, 이제 스커트 애니메이션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43분인데 아, 이 스커트 애니메이션이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거북목 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정말 초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아, 고개가 자꾸 앞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중간 체크.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다시 네, 다시 작업을 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만져줘요.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했어요. 여기서 계속 만들어줍니다. 다리도 없애면서까지 또 체크. 아, 뭐 괜찮은 것 같으면서 영상을 계속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져볼게요. 진짜 저 초집중하는 모습. 앞으로 이 치마 애니메이션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간 체크. 아, 확실히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건. 그래서 계속 더 만져요. 진짜 저 53분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모든 시간을 다 끌었었습니다. 아, 이게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제 눈에는 아, 근데 진짜 저도 모르게 아, 2시 네, 완성을 못했죠. 자, 그래도 아쉬우니까 일단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그래도 완성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시간은 좀 지났지만 자, 그래서 1시간이 넘었지만 계속 스커트 애니메이션과 마지막 전체적인 부분을 조절을 하면서 제로트 댄스 캐릭터 모션 그래픽 완성입니다. 네, 지금 1시간 8분 걸렸네요. 8분 초과를 하긴 했지만 네,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션 그래픽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코바였습니다.